굉장히 슬림해지면서도 컴팩트해진 사이즈예요. 네, 그래서 외산 독이 쓰시는 분들도 설치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네. 먼저 구매하신 분들 평가 보면 실물이 정말 더 예쁩니다. 이런 평가 진짜 많아요. 앉았을 때 뭔가 좀 따뜻하게, 왜 우리 화장실에서는 볼일 보실 때 이게 뭔가 좀 심리적으로 좀 따뜻하게 안정이 돼야지만 볼일 잘 보시잖아요. 따뜻한 3원기능 변자 시트가 이렇게 난방 변자가 되는 거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네. 자, 그리고 앉았을 때 여러분 보세요. 기존보다 더 변자 시트가 옆으로 더 넓어지고 네. 뒤쪽으로 더 길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엉덩이의 쉐입도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맞춰줄 수 있는 그 느낌이 살아있고 네. 자, 두께감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도톰한 두께감으로 오랫동안 견고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확인시켜드릴게요. 네, 그렇죠. 다 엉덩이가 닿는 면적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앉아보시면 정말 더 편리하실 거고요. 좋아요. 굉장히 편한 느낌 때문에 볼일도 정말 쉽게 보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저희 이제 난방 변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고객님들께서 왜 이제 비데를 쓰시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아무래도 깨끗한 위생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보통 이제 우리 항문 주변에 이렇게 천 개 정도의 주름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 사이사이에 무언가가 이제 우리가 남아 있다면 사실 그게 굉장히 조금 찝찝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셔야 되거든요. 예. 자, 세정 버튼을 누르자마자 노즐 먼저 한번 소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즐이 네. 앞으로 쭉 뽑아져 나오는데 이게 이제 풀스텐 노즐이라는 거 여러분 눈으로 확인 가능하시고 네. 그냥 따로 버튼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여주고요. 무빙이 되고요. 또 닿는 물 자체가 직수, 깨끗하고 공기방울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맺혀있는 공기방울들이 부드럽게 내 피부를 그렇죠? 세정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직수 방식이라는 거 보시고 네. 자, 우리 여성 그림이 그려져 있는 비데 버튼 한번 눌러봅니다. 네. 안쪽에 숨겨져 있는 노즐마저도 히든 노즐마저도 아예 풀스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위생을 또 한번 생각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네,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의 그 민감한 부분을 보다 네. 깨끗하게 세정해드리는 전용의 여성 전용 노즐 꼭 확인하시고요. 자, 풀스텐 안쪽까지 보이지 않아도 다 풀스텐으로 마무리가 됐고 네. 정지 버튼 누릅니다. 자, 절대 그냥 들어가지 않죠. 한 번, 두 그리고 번. 두 번. 세 번 알아서 셀프 세척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기 때문에 2차적으로 고객님들께서 따로 뭐 이제 노즐 관리를 안 하셔도 되는 거고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볼일 다 보시게 되면 이제 건조 기능이 들어갑니다. 네. 온수 세정도 가능합니다만 바람도 온풍으로 건조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요. 맞아요. 특히나 또 바람의 세기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다가오는 그 겨울철에는요. 네. 이 따뜻한 바람으로 발려보시면 이 그 말려보시면 네. 정말 그 뒷 기분이 정말 개운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건조 기능까지 다 3온으로 다 탑재가 돼요. 있고 네. 자,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이제 물 내리고 나간다고 해서 마무리가 다 끝난 건 절대 아닙니다. 내 몸은 나가도 여기 남아있는 나의 그 향기가 남아있죠. 그렇죠. 네. 그럴 때는 그러니까 탈취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탈취 기능은 버튼을 누르자마자 그때 냄새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볼 일을 봄과 동시에 바로 냄새를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이 그렇죠. 아주 똑똑하게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앉자마자 센서가 작동하면서 이 탈취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팬이 이제 그 향기를 빨아들여서 필터로 걸러주기 때문에 그렇죠. 코가 조금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냄새를 밖으로 이제 뽑아서 나가게끔 만들어주는데 그러려면 네. 왜 보통 왜 우리가 이제 욕실에서 샤워하고 나서 바닥에 이제 비누 거품이 있으면 물로 한번 샤워기로 쭉 이렇게 뿌려주시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비데에 혹시 물이 닿으면 고장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네. 그냥 뿌려도 괜찮습니다. 네, 조작부에 물이 닿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습이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가 가능하신 거예요.